2주만 더, 2주만 더 하면서 오프라인 개강 자꾸 늦춰지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등록금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학생 단체에서 조사해보니까 전국 80%가량의 학생들이 등록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는 불안정한 서버에 강의 시간 미달 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강의 품질에 대한 불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한 대학 교수는 16년 전 한 사이트에 올렸던 교양 강의를 전공 과목의 온라인 강의로 내보내서 학생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도서관, 강의실 같은 시설도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금 가운데 약 80%가 수업료가 아닌 교직원 인건비와 대학 시설 이용 유지비를 위해서 받는 거래요. 여기에 공대, 의대 학생들은 현장 실습비까지 더 냈으니까 억울한 상황이죠. 의과대학의 경우 2월 20일에 실습이 중단되었으며 그로부터 5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학생들을 생각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나가더라도 마스크 끼고 다녀야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지만 다른 나라는 아예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곳도 있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이 묶인 사람들에게 코피 바이러스를 배달하는 꼬꼬꼬 집배원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집배원 존 메슨 씨는 어느 날 치어리더 옷을 입고 배달을 했는데요. 그날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음 짓는 사람들을 보며 무척 뿌듯했다고 해요. 마을 주민들도 노력하는 메슨 씨를 응원해주는 훈훈한 모습 정말 보기 좋죠. 매일 변신하는 메슨 씨에게 작은 선물을 남기거나 함께 코스프레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우체부 글렌 월튼 씨도 웃음 배달에 합류했는데요. 타이거 마스크를 쓰는가 하면 겨울왕국 안나와 피카츄 등 익숙한 캐릭터로 시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정말 잊지 못할 2020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어서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오, 그땐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이야기할 날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